자,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20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이제 9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제가 강해를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초대교회의 구약 시스템에서 신약으로 이제 넘어와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유대인 성도들, 그 유대인 성도들 대상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이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이제 믿다가 어려움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유대인이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구약 시스템, 모세의 시스템 이거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와 같은 그 압력을 받다 보니까 진퇴양난에 이제 그 빠지게 됐거든요. 이와 같은 그 히브리 성도들에게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구약 시대의 그 예물과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제사장 예수님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희생 예물, 이 두 개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가르쳐 주면서 다시 구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율법 시대에 드렸던 여러 가지 희생 예물, 제사장, 속죄일 등등 여러 가지 것들과 예수님을 비교를 이제 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10장에서는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희생 예물이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길게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조금 깁니다. 39절까지 나와 있는데 처음에 1절에서 4절은 구약시대 그 율법에 따라 드렸던 그 희생예물은 그건 완전하지 못하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바울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오시는데 이 육신을 입기 위해서는 몸을 입어야 된다, 그 몸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와 같은 내용을 5절에서 이제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몸, 이 희생예물, 이 희생예물은 구약시대에 짐승의 희생예물 드리듯이 반복적으로 계속 드리는 게 아니라 단 한 번, 딱 영원히 한 번, 한 헌물로 드려진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단번 속죄라고 이야기하고 이 단번 속죄를 통한 이 구원, 이거를 단번 속죄 구원이다. 우리 일반 교회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이 단번 속죄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특히 목사님들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단번 속죄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단번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판에 이제 기록이 된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19절에서 25절에는 이와 같은 그 단번 속죄로 인해서 다시는 죄로 인해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반복해서 드리고 드리고 하는 그런 일 할 필요가 없다. 그 내용이 19절에서 25절.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간곡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내용이 26절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희생 예물로 받아들이고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인 그 이후에 주님을 거역하고 다시 구약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구원은 받지만 까딱 잘못하면 그러면 몸에 멸망에 이르는 그와 같은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는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는 그 내용이 26절에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32절, 39절에 지금까지 너희 히브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느냐, 이제 그거를 기억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 이야기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맨 끝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11장에 구약시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산 거, 그 믿음 열전이 이제 11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 이런 구조로 히브리서가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초점은 계속 보면 짐승 희생 바치는 거, 예수님이 희생 되셨다는 거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히브리서의 초점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고 성경대로 믿으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 죄 문제 해결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강좌나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 듣고 또 제가 그렇게 전할 때도 있고 우리가 왜 죄인이라 그러냐,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냐, 아니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냐, 이런 이야기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기 때문에 사과냐,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서 보시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가 있지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종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죽느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가서도 물어봐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죽는가?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종교래야 그래야 사람에게 화평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법칙은 히브리서 9장 22절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 이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이 속죄의 교리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짐승 가져다 죽이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대신 속죄를 얻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한 그 이후부터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제 대속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한데 피는 죄 없는 어떤 존재에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우리 사람 가운데는 없잖아요. 죄 없는 존재가.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서는 틀린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대신해서 드린 거거든요. 죄를 짓지 않는 그 짐승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짐승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 공간에 죄 없는 존재의 그 피를 찾아서 드려야 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렇죠? 땅 속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고 하늘에도 없고 온 우주 공간 전체를 찾아봐도 죄가 없는 존재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 그런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가 직접 되어 주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성경의 총 요약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가서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덮어주는 분이 아니라 세상 죄를 옆으로 아예 치워버리는 그와 같은 그 어린 양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 내용이 이제 성경의 총 핵심이 되는 대신 속죄라고 하는 그런 교리의 요약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10장 1절에서 이제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그와 같은 그 짐승 희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걸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대신 속죄를 완전히 이룰 수 없다. 지금까지 많이 들었지만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온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만일에 그 드렸던 짐승을 드렸던 그와 같은 그 희생제사가 완전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희생제사였더라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들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결론이 뭐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어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아주 열렬한 그와 같은 이 신도였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따라서 율법에 있는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율법을 지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피, 황소의 피, 염소의 피 이거 드리면 무언가 될 줄로 생각하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고 하고 예수님 있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심취해서 돌아다니며 그날 한 30년 동안 온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이 예수님 있는 사람 핍박하고 할 때 한 게 뭐야? 구약시대 희생예물 황소의 염소의 피면 충분한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러고 그러던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굉장한 선언이죠. 이게 굉장한 선언입니다. 자,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구약의 희생예물은 열등하다는 거죠. 율법 자체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기 구약의 레위기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죄 헌물, 범법 헌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음식 헌물, 음료 헌물, 화평 헌물 뭐 여러 가지 그런 헌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절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이 있어요. 무교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초실절. 초실절 끝나고 나서 50일 지나서 오순절. 오순절 끝난 이후에 나팔절. 그렇죠? 나팔절이 끝나면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여러 가지 그런 절기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하던 그런 일들이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예표에 지나지 않고 영원하지 못하고 잠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계속해서 희생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서 얘기하는 게 짐승의 희생은 양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다루지 못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가서 레위기 4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0절 가서 보시면 용서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0절 거기 가서 보니까 죄 헌물의 수소에게 한 것 같이 그 수소에게 할지니 곧 이 소에게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사장이 그들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들이 용서받으리라.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죽이라 그래요. 피를 뿌리라 그럽니다. 이렇게 한 거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사장이 그들을 대신해서 속죄하니까 어떻게 된대? 그들이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용서를 받는데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수용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근데 뭐가 있어요? 이들의 양심에는 죄가 제거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그래 내가 용서하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나는 내 죄는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았구나. 이게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 자꾸 생각이 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죄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완전히 제거된 거, 그거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죄 생각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요. 과거에 엄청난 것과 같은 죄를 저지르는 거 있습니다. 저희도 다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하나님을 믿고 그러고 회개하면서 완전한 그런 회개를 이루어서 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게 구약시대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때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죄 회개하고 나서 한 3개월 지나면 또 다시 회개하게 되고 또 3개월 지나면 또 다시 회개하게 되고 부흥에 다녀와야 되고 울고 그렇죠? 맨날 그 얘기가 그거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어도 후회는 할 수 있어요. 후회는. 그렇죠? 그 일을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후회는 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그게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근데 이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는 죄들이 용서되었다. 제사장이 그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돌아가는데 어때요? 마음속에는 찜찜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 죄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런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긍휼의 자리에 뿌리고 이제 속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속죄를 하면은 왜 속죄를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냐? 지난해 했던 게 완전하지 못하니까 올해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만 되면 죄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죄 생각이 자꾸 나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면에서 완전함을 주지 못하였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한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약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러고 난 다음에 5절부터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했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공하는 것 같은 그 짐승 이걸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런 대속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만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니까 1절,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그분의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죄 많은 이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고 그리고 그 육신 안에다 죄를 정죄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10장 5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4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성경 사본이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사본이 있고 로마 카톨릭 사본이 있어요. 카톨릭 사본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10장 전체가 바티칸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사본에는 이 내용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10장 10절에서 그 14절이 천주교에게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천주교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바티칸 사본에 가서 부엌 찢어버린 거예요. 칼로 다 찢어버렸어요. 어디서부터 찢었냐? 여기 9장 14절부터 10장 전체를 찢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자체를. 왜 찢어버렸어요? 이게 남으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립이 안 돼요. 카톨릭 교회는 이게 지금 남아있으면 카톨릭 교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성경 자체를 찢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걸 또 잘 이해하셔야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일반 교회 다니는 이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의 그 시스템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카톨릭 교회에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그 다음에 희생예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카톨릭 교회의 어느 면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여자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그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인자하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게 카톨릭 교회의 첫째 가는 것 같은 교리입니다. 둘째는 한 남자에 대한 거짓말이 있어요. 남자, 그게 뭐야? 제사장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영어로 프리스트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희생예물을 드렸던 그와 같은 일을 하던 사람 우리가 영어로 프리스트, 제사장 아니면 사제라고 부릅니다. 사제, 그렇죠? 그런데 카톨릭 교회는 신약시대가 지금 열린 지 2000년이 넘었는데도 뭐가 있어요? 프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신분은 프리스트예요. 프리스트. 그러니까 지금도 프리스트가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프리스트예요. 중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무언가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거 구약 시대에만 있는 거지. 신약 시대 인간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지금도 다 프리스트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프리스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제사장이 하는 일,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매번 미사라고 하는 걸 드릴 때마다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물을.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 제물 드립니까? 안 됩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린 양 갖고 와요? 염소 갖고 옵니까? 아니죠. 우리 제물 드리러 오지 않아요, 여기에. 가톨릭 교회는 구약 시대처럼 여기 성당에 이렇게 모여서 미사를 드리면 미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 제사장이 있으니까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을 왜곡을 해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가톨릭 교회 그 제사장은 계시록 2장 6절에 나와 있는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은 일반 성도들 위에 타고 누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성직자 계급 체계를 니골라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이미 AD 90년경에 니골라당이 다시 생겨났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일반 백성들보다 위에 있었어요. 근데 백성이 제사장에 가서 얼굴을 조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신 간구를 해서 그래서 중보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 게 사실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후에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 성소 앞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돼서 전신도 제사장직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인간 제사장이 거기 끼면은 그러면 그건 구약이 되는 거고 구약이 된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지금 내려가서 접시를 다 닦아서 깨끗이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또 씻으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이 접시 씻은 게 이게 잘못됐다 그러고 그 사람이 한 일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시고 희생예물이 되어주셔서 모든 죄들을 다 깨끗이 치웠다고 하는데 또 나타나서 아닙니다. 제가 또 드려야 됩니다 하고 계속 매주 이 제물을 드리게 되면 뭐를 믿지 않는 거냐? 예수님의 영원한 그 단번 속죄를 믿지 않는 거거든요. 이 가톨릭 교회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단번 속죄를 믿지 않는 예수님이 한 번에 이루어 놓으신 깨끗이 치워 나왔다는 이 일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는 뭘 하는 거냐? 미사? 미사라고 하는 거는 가톨릭 교회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빵과 포도주스를 다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그 빵과 그 포도즙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진짜 예수님의 피라고 믿고 여러분 드셨습니까? 그렇게 믿고 먹었으면 여러분과 제가 식인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식인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상징으로 받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념을 하는 건데 가톨릭 교회는 그게 아니라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채설. 그건 뭐냐 하면 여기 빵 조각이 있어요. 사자가 이렇게 손을 들고 축사를 하면 그럼 이 빵 조각이 바로 그 순간에 저 위에 계신 예수님 여기 내려와서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된다는 거예요.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 포도즙이 있어요. 그 사람도 포도주스가 아니라 포도주를 쓰는데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변한다는 게 화채, 채가 변한다는 겁니다. 물질이. 그래서 이 사제가 이거 딱 축사를 한 바로 그 순간에 이 빵과 그 다음에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살과 진짜 피가 된다. 그래서 이걸 먹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만 있겠어요? 가톨릭 교회는. 어디에만 있어요? 가톨릭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짜 살과 진짜 피를 누가 줘요? 가톨릭 교회 사제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못 주죠.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진짜 살과 진짜 피를 제가 어떻게 제공할 수 있어요? 저는 못 주잖아요. 근데 가톨릭 교회 그 사제는 미사 시간에 진짜 살과 진짜 피를 주니까 구원 받으려면 어디로만 나오라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사제가 있는 이 성당으로만 나와야 예수님의 진짜 살과 진짜 피를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뭔가 근거 구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근거 구절을 어디에서 인용하는 거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이제 나오는데, 예,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믿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 이 구절 딱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못 얻는다. 이거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예, 가톨릭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대로, 아, 사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진짜 예수님의 살과 진짜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으면 그럼 구원을 못 받겠구나. 그리고 평생을 그 시스템에 매여 사는 겁니다. 자, 이런 다음에 이제 60절로 이제 가서 보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아니, 이거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준 내용이 63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진짜 살을 먹으라 그러고 진짜 피를 마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살, 진짜 피 먹으라는 게 아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오병이어가 지금 여기 기적이 지금 일어나는 그 시점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시점이에요?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전의 사건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주의 만찬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이루어진 거죠. 그럼 이 사건은 적어도 1년이나 1년 반이나 2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주의 만찬을 예수님이 제정하실 때의 기록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광야의 옛날에 모세가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그 만나가 뭐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것과 같은 그 음료, 영적인 음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지금 그 설명을 지금 예수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예 전혀 문맥에 상관없이 주의 만찬이 제정되기 1년, 2년, 3년 전에 그 어떤 사건을 끌어다가는 그럼 뭐라 그래요? 읽으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이걸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오류 속으로 이제 이끄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그 의미는 고린도전서에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아침에 제가 읽었던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데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게 지금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오병이어 때 얘기한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는 그 상징이니까 이거를 먹고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라고 주의 만찬을 주신 거지 사자가 여기다가 손을 얹으면 바로 그 순간에 그 빵 조각과 그 다음에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된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면 그러면 카톨릭의 교인들이 식인종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살과 피를 먹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 한번 인구를 한번 가서 보세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유럽의 대부분 카톨릭이죠? 그렇죠? 남미의 대부분 다 카톨릭이죠?
그 다음에 러시아, 그리스 정교회하는 거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다 가톨릭 그거 하고 있어요. 여긴 필리핀 다 가톨릭이죠. 이거 수를 세면은 주일날마다 미사 드린 사람이 어떤 사람의 통계에 따르면 5억 명 된다. 그거예요. 5억 명. 전 세계 인구의 약 5억이 지금 이 시간에도 아침마다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요, 진짜 예수님의 피로 믿고 이거를 먹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 받을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5억이 된다는 거예요. 5억. 그 예수님이 거기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라. 이걸 상징으로 먹으라고 하는데 이거를 진짜 사료, 진짜 피로 알고 먹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겁니다. 29절 아주 분명하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게 진짜 살인가 보다 하고 진짜 핀가 보다 하고 먹으면 자기를 위해서 정죄를 먹고 마신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완전한 그런 희생물이 되셔서 단번 속죄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부인하니까 매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주 제사를 드리려니까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시스템을 예수님이 가장 미워한다. 우리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저도 옛날에 확신이 없을 때 다 어떻게 했어요? 교회 오면은 그렇죠? 뭐가 죄가 자꾸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단번 속죄 이것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했던 그런 확신이 없게 되니까 이 사람들처럼 목사가 제사장인 줄 알고 여기가 제단인 줄 알고 무언가를 자꾸 바쳐야 되는 줄 알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제사장인 줄 알고 여기가 제단인 줄 알고 희생예물을 가져다가 희생예물을 보통 헌금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예배 참석하는 걸 생각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언가를 이룰 걸로 착각하면 그러면 로마 가톨릭 미사 시스템하고 거의 똑같은 거다. 이거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이 예수님의 단번 속죄 교리가 이게 딱 쓰게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예 성경에서 찢어버렸어요. 로마 가톨릭 바티칸 도서관에 있는 그들이 자랑하는 바티칸 사본 안에서 이 부분은 푹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말씀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5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오늘 5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능한 한 10분 정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분인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성육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하면서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아버지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을 나를 위해 예비하셨나이다. 원래 이 온 우주 공간을 요한복음 가서 보니까 누가 만들었다 그럽니까? 예수님이 만들었다 그래요. 만든 것 중에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다.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온 우주 공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 그것도 여자의 자궁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궁이 얼마나 작습니까?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그 여자의 조그만 자궁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 시편 40편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 40편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가서 보시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닥친 것과 같은 시련과 고난 이거를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뭐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냐면 다윗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 6절 가서 보니까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셨나이다. 내 귀를 주께서 여셨고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은 주께서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노니 참으로 주의 몹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자기가 고난받는 거 이런 거 여기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앞으로 다가올 그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지금 여기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가서 보시면 특히 시편에 다윗을 통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가서 한번 시편 22편 한번 보시죠. 22편 가서 보니까 아엘렛 샤알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이거 지금 다윗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말씀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죠? 다윗의 그와 같은 그 고통을 통해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다윗이라고 한 사람을 시켜서 그래서 메시아의 이와 같은 그 고통 당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제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6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니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면 18절에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그렇죠? 지금 다윗에게 그와 같은 일어났던 그 일들이 예수님께 그대로 일어나는 그것을 예언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시편에 특히 다윗이 기록한 그런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이 40편 지금 시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 예언.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보니까 희생물, 헌물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말씀드렸듯이 헌물에는 음식 헌물, 음료 헌물, 번제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화평 헌물 구약시대 레위기 1장부터 7장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헌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 헌물들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킨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나 아니면 지금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번제 헌물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희생물을 진짜로 기뻐하지 않냐. 예.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구약시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 하면 기뻐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완전한 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지금 단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 구약의 희생 제도가 무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창세기 8장 21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짐승을 태워서 그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흠향했다 그랬어요. 달콤한 그와 같은 희생 예물로 하나님이 받아줬다 그랬거든요. 구약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선진들이 드렸던 그와 같은 희생 예물 하나님이 받아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예배 드린 자의 순종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아주 달콤한 그런 희생 예물로 받아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드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렸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연방 국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안 드리면 쫓겨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드렸어요. 네, 이와 같은 그런 일들이 왜 생겼냐? 이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사야서 4장 가서 이사야서 1장 가서 보시면 성경 말씀에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물을 얼마나 무시했느냐. 1장 11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헌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이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희생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켰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헛되이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언 15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아예 딱 끊어서 이제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는 것이니라. 사악한 자도 얼마든지 짐승 희생 드릴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된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사무엘기상 15장 22절 우리가 보통 개역성경으로 이야기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많은 번제헌물로 하나님께 희생예물 드린 것보다 낫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요점은 뭐냐? 바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바쳐야 됐어요. 바울의 지금 요점은 뭐냐? 구약의 희생물이 최종 예물, 완전한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한 게 아니라 누굴 준비하세요? 사람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요한복음 1장 29절. 그 어린 양이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5절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 있어서 그것만 제가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주께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읽은 시편 40편 6절에 가서 보면 주께서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고 주께서 내 귀를 여셨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기록자가 원래 기록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인간 기록자는 다윗입니다. 여기 히브리서의 원래 기록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인간 기록자는 바울이에요. 그렇죠? 지금 원래 기록자이신 이 성령님께서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 히브리서에다 갖다 쓰시면서 원하시는 대로 내 귀들을 여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바꾸는 것 저자가 바꾸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저자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걸 바꿀 수 있다. 이걸 왜 그렇게 바꿨냐를 우리가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꿨는가? 성령님께서. 자,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70인 역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허구의 어떤 이 그리스어 성경 번역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 여기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기록된 그 사본에는 여기 뭐로 기록되냐 시편 40편에 내 귀들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70인 역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역본에 가서 보면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70인 역이 더 정확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70인 역은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번역된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리겐이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신약성경이 기록된 이후, 훨씬 이후에 나온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걸 이거 하면서 이 말씀을 변개시키면서 육난성경이라고는 헥사플라를 이제 지었는데 그 헥사플라의 한 안에 지어놓은 그 성경이 그게 보통 70인역이라고 해서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가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여기 가서 보니 히브리서에는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배하셨나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가서 보니까 내 귀들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히브리서하고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 시편에 남아있는 그 말씀을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배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쳐서 거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는 예수님 전에 있던 70인역, 예수님 전에 70인역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귀라고 이렇게 귀를 열어놓았다고 하는 거 이거를 몸을 예비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더 정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례가 생기는데 이거 역시 우리가 전혀 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 왜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구약 성경에 가서 보니까 귀를 열었다고 해서 귀를 열었는데 여기 가서 보면 귀가 우리말로는 귀를 열었다 그런데 영어나 아니면 히브리어 가서 보시면 귀들을 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귀들을 여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들을 열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 2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귀들을 여셨다는 그런 말씀을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가서 보시면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는데 영원토록 종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인이 이 히브리 사람 그 종을 데리고 가서 그리고서 어떻게 송곳으로 귀를 뚫어야 되거든 나무에 대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영원토록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완벽한 그런 종이 되시기 위해서 귀를 이제 뚫렸다고 하는 그런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 귀를 여셨다고 하는 거 이게 귀를 뚫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종은 귀를 뚫을 때 한 귀만 뚫어야 되는 거야. 두 귀 뚫는 게 아니라 한 귀를 뚫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두 귀를 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누가 귀를 열어줬다 하는 얘기는 그건 귀를 열어줘서 무언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사야서 50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만 참아주세요. 지금 이걸 맞춰야만 이게 끝이 나기 때문에 한 2, 3분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50장 가서 보니까 50장 여기 이사야서 50장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4절 가서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나니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게 하시는도다. 5절 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귀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귀를 열어주세요? 듣고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여기 시편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귀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주인의 목소리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귀들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아들이 이 몸을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성육신을 통해서 이 몸을 모든 사람을 위한 그와 같은 대성물로 내어놓는 그와 같은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히브리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제가 강해를 하고 다음 시간에 5절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